자, 오늘 그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 명절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저희가 조금 그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좀 잘 대처하시는 분께, 아, 우리도 이제 한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 드릴게요. 이번 명절은 이제 처갓집부터 좀 다녀오자. 라고 하는 아들 내외를 설득하는 아버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네. 똑똑똑. 아,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 예, 네, 아니면. 자, 아버지 총리. 자, 끝. 과도한 설정했어요. 제 요번에 안 했거든요. 똑똑똑. 아버지. 그래. 잘 왔구나. 왔구나. 예. 자, 드릴 말씀 좀 있어가지고. 뭐. 아,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때는 윤희 처갓집 좀 먼저 다녀올게요. 왜? 아,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니까 엄마를 하도 못 봐가지고. 야, 이놈아. 너 지금부터 그렇게 쥐어 살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 아버지. 너 처갓집 먼저 간다면은 거기서 오지 말고 거기서 결혼생활해. 거기서 살아. 오지 마. 아, 그래,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아, 그러면 윤희는 부모님은? 부모님 안 해요? 윤희는 그러면? 좋네, 좀 부모님이지. 좋아. 그럼 우리는 부모님 아니냐? 아, 부모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윤희는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부모님이 거의 살아. 그래, 살아. 살아. 그럼 우리 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뭐? 네가 부모가. 네가 인마 이럴 줄 알았냐? 아빠가 난 대중에 뭐가 있어. 뭐라고? 아버지가 난 대중에 뭐가 있냐? 너는 난 대중에 뭐가 있어. 잘 키웠으면 됐지. 이렇게 푸둥푸둥하게 잘 키웠으면 됐지. 아니, 뭘 해주냐 임마. 애들이 학교 가면 아빠 닮았다고 놀리긴 하지. 뭐 해줄 수 있습니까?